문 대통령께서 청와대 수석보좌관 중에서 국세청, 관세청, 검찰이 참여하는 해외 범죄 수익 환수 합종 조사단 설치를 지시했습니다. 이것은 적폐 중에 적폐이며 국민들로부터 환영받을 만한 일이기도 합니다.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공정과 정의 실현 관점에서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정말 높이 평가해도 좋을 일입니다. 그러나 최근 물벼락 갑질 사건을 시작으로 해외 재산의 고의적인 신고누락, 500억 원대에 달하는 상속죄 탈루 혐의로 수사 중인 한진그룹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. 합동조사단은 엄격한 잣대로 불법 여부를 공정하게 가려내야 합니다.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앞장서서 실천해야 할 재벌기업의 재산 관련 범죄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물론 범죄 행위로 얻은 단 100원의 수익까지 철저하게 끝까지 추적해서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. 다만 악화된 국민 여론의 편성에 특정 기업 때리기로 변질될 경우 자칫 우리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.